널 지는 이유로 말해줄까? 첫째, 너 한 번도 날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. 두 번째, 넌 필요 이상으로 공격을 많이 해. 매트 안에서나 매트 밖에서나.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주말에 가족 사진 찍기로 한 거 찍기 싫습니다. 정리한 돌파고? 네. 저 유도하면서 한 번도 아버지 이겨본 적 없어요. 이번 게임에서 제가 이기면. 미치기 전에. 그게 왜? 난 어떤 룰도 정하지 않았어. 그리고 사람들은 결과만 기억하지. 방금 네가 졌다는 그 결과. 오랜만이야 오빠. 근데 오빠 오늘 무슨 날이야? 뭐 촬영해요? 최 대표님 손님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촬영은 적죠? 웃어지지가 않을 것 같네. 안식도 경기의 일부다. 중요한 건 승패다. 어떻게 됩니까? 제게 가는 거거든요. 사람들은 이제 제가 방금 이긴 것만 기억하겠죠? 난 가만있어. 얘기.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영도를 때렸습니다. 그것도 두 번이나. 실수였고 맞아? 그것도 두 번이나? 영도, 사법정정 나시는 최 대표님? 영도, 98등이야. 더 중요해. 탄이 몇 등인지 아시나? 100등이야, 무려 100등. 이 IQ는 성적과 전혀 연계가 안 되나 보다. 그런데도 최후로 탄이 되기 없고